너네들이 저렇게 무섭대. 그쪽 아니었으면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네. 뭐야? 센 척은 혼자 다 하더니? 호락호락하지 않구나. 쐐기를 딱 박아둬야 응? 다신 얼씬도 안 하지. 암튼 고마워요. 근데 여긴 웬일이지? 우리 동네인데. 산책. 밤 공기 좋길래. 산책? 이 동네까지? 굳이? 응. 이 동네 산책하기 딱이야. 왜? 저기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진짜 나 좋아하나?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다? 그때 말했잖아. 너 좋아하는 거 맞는 거 같다고. 아, 언제부터? 나한테 연애하자 했을 땐 좋아한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. 그때는 아니었고 그 뒤부터. 내가 여기 온 후부터네. 연상 스타일이구나. 아유, 하긴 어, 남자가 20대 때는 누나들 많이 좋아하니까. 너 좋아한다고 너. 뭐 자꾸 딴소리야.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나 안 좋아하는 게 나을 텐데. 왜? 물론 지금은 뭐 겉보기야 내가 어리고 예쁘지만 이 몸에 애엄마가 들어앉아 있을 수도 있고. 뭔 소리야? 설마 너 귀신 붙었어? 애엄마 귀신? 에이 진짜 그냥 나보다는 꿈을 이루는 건 어때요?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한국사 강사. 네가 내 꿈을 어떻게 알아? 어? 아 관상. 관상이 딱 스타 강사야, 응? 한 600억쯤 벌 수 있겠네. 그때는 나 모른 척하면 안 되고, 저 알겠죠? 무슨 소리야? 저기 들어가세요, 저 고마워요. 나 들어가요, 갈게. 모르는 거야. 야 어떻게 하냐고. 야, 야. 어떻게 알았지?